되게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을 헷갈려 하시거든요. 되게 똑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양원이라는 곳은 의사가 없어요. 의사 없고요. 그리고 간호사도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 말에 요양원은 그야말로 환자들이 그냥 누워만 있는 곳인 거고 주로 이제 돌봐주시는 분이 요양보호사인 거고 간호조무사들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만약 그 공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료적인 처치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요양병원 있으면서도 요양원이 싸니까 이제 간다고 하시는 분들 보호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아니 보호자 뭐 거기 가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되게 어르신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요양병원이 있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아니래요. 무조건 요양원에 가면 다 해준다고 했다고 이제 믿고 가시는데 가셨다가 결국은 안 좋아져가지고 오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을 구분하셔야 되고 요양병원은 병원입니다.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거고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를 하는 곳인 거죠. 그래서 요양병원의 규모와 뭐 중증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자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심폐소생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인 거고 의료적인 처치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요양병원이란 곳이죠. 그래서 요양병원이란 곳은 많은 노인들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인데 노인뿐만이 아니라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일반 종합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시고 집에 가기는 조금 애매하고 이러신 젊으신 분들도 많이 환자로 입원하시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 지금 되게 노인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요양병원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양병원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인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들어가면 이제 죽어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되게 많이 속상한 부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이제 대상자 노인들이 다 80, 뭐 90, 사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분들이거든요. 근데 노인들의 특성이 그거예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는 거. 또 세 번째는 아까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거나 요 세 번째는 사실 요양병원에서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어르신이 입원을 할 때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를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시고 이제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나면 회춘이라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무조건 병이 갖고 있더라도 요양병원에 이제 계시면 내가 돈을 주고 보냈으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이제 있던 병도 다 나아야 되는 거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겪었던 경험으로 따지면은 요양병원은 사실 간병사님 한 명이 환자를 7명씩 이렇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집에서도 사실 사고랑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병사님 한 명이서 노인분들 7명을 다 돌본다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사고랑은 있으려면 충분히 어떤 시간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겪었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뼈가 굉장히 많이 약해요. 평상시에도 잘 걸어 다니시는 어르신이 걸어가다 갑자기 주저앉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골반이 골절되는 거죠. 대퇴부가 골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도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보호자한테 전화하겠죠. 그래요. 환자분이 금방까지 잘 걸어 다녔는데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골절이 됐어요. 어떡하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말하는 간호사들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보호자들이 첫 단어가 그거예요. 방치했네. 환자를 어떻게 안 받길래 환자 밥도 안 먹이고 맨날 묶어놓고 그런 거 아니냐고 환자를 왜 안 보냐고 이러면서 소리부터 지르게 되면은 저희도 사실 되게 많이 억울한 부분이 되게 많고 저는 수간호사를 되게 많이 일하면서 느꼈는 거는 그렇게 이제 어르신의 지극정성으로 하고 싶으시면 1대1 간병사를 붙이셔야 돼요. 돈을 주고 7대1 간병사를 쓰시면서 밤에도 잠을 자지 말고 우리 엄마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인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편한 마음으로 입원을 좀 시켜주시고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시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밤에 또 주무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면제를 드리는 건데 밤에 어르신이 주무시지 못하면 밤새 못 주무시고 낮에 그럼 계속 주무시는 거죠. 또 밤에 못 주무시고 소리 지르시고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또 옆에 같이 계시는 어르신들도 다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좀 주무시라고 수면제를 드리는 거는 환자분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 우리가 편하려고 이제 수면제를 드린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재 이제 조무사를 양성하는 간호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분들이 이제 조무사가 되고 난 뒤에 또 아니면은 조무사가 되기 전에 요양병원에 실습을 가시잖아요. 실습을 가시면은 그때 100% 대부분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와, 이제 간호학원에서 그냥 배울 때랑 요양병원에 막상 나가서 내가 밤에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수면제를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보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요양병원에서 이제 많은 노인들의 죽음을 되게 많이 접했던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그 죽음을 본다는 게 되게 많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노인분들이 이제 보호자를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허망한 거죠. 근데 죽음을 보지 못하고 이제 오신 보호자분들도 되게 안타깝고 근데 이제 돌아가신 노인분들도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사셨을 텐데 가실 때는 혼자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생각이 든 거는 아 진짜 세상은 올 때도 이제 혼자인 거고 갈 때도 쓸쓸하게 혼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제 앞두신 분들 되게 많은 거죠. 죽음을 앞둔 중환자들도 되게 많이 이제 돌보면서 저는 이제 아 내가 이제 저렇게 노인이 돼서 내가 저렇게 죽음을 코앞에 이제 앞두고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고 젊어 좋겠다.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먹고 그냥 놀러 가고 싶은데 다 놀러 가고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돈이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쓰고 살아라고. 이런 얘기는 노인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어요. 내가 노인이 돼서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 그때 조금이라도 후회를 덜 하려면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43살이거든요. 43살인데 뭐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이제 지금이나 되게 생각하는 거 되게 꿈이 있고 동심이 있고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유튜브 영상 듣고 계시는 5060 세대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육체는 되게 그전보다 되게 많이 늙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 똑같은데 꿈도 있고 이런 마음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5060 세대라고 해가지고 꿈이 없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사람이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꿈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당연히 없을 뿐더러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4차원 아니야? 이제 되게 먹고 살기 되게 편한가 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부정적인 인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 되게 많기 때문에 꿈을 잊고 살고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꿈이란 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노인이라는 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규정을 지어놨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에 가보면 65세는 젊은 언니, 젊은 오빠예요. 절대 이제 옛날 65세랑 지금 65세는 정말 많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관리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65세란 노인을 75세라고 이제 노인의 나이를 규정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간호학원에서 많이 조무사가 되시려는 분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무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오는 50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진짜 50 맞아요? 진짜 60 맞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건강 관리하고 이제 자기 이미지 관리잖아요.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그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을 저 현장에서 되게 많이 느끼고 이제 사는 사람이고 저랑 같이 일했던 요양병원의 조무사나 간병사님들도 거의 대부분이 50대예요. 제가 수간호사였지만 제일 나이가 우리 막내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누구든지 꿈을 꿀 수 있고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건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돈이 얼마만큼 있고 뭐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고 나는 뭐 파이프라인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사실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돈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 우리가 당뇨 저 같은 경우 현재 당뇨 전단계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당뇨 환자의 3명 중에 이제 한 명이
당뇨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단을 받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병원에 갔다가 검사를 했는데 당뇨 수치가 높아가지고 이제 당뇨라고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가 사실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만성질환의 베이스거든요. 그러므로 고혈압, 당뇨 이거를 미리 처음부터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를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는 지난 3개월 동안에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당의 이제 평균치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것 따로 금식을 하실 필요 없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냥 병원에 가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근데 그게 6% 정도가 보통 이제 평균이 돼야 되는데 그 넘어가게 되면은 당뇨라고 거의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정말 당뇨라는 게 증상 자체 그거잖아요. 당뇨, 뭐 다갈, 다음이라고 물이 굉장히 많이 땡기고 소변이 되게 많이 나오고 뭘 먹어도 되게 살이 빠지고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 증상이 이제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서 이제 검사를 하셔가지고 당뇨든 고혈압이든 스스로 건강관리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게 행복한 길입니다.